자, 이번 팀은요, 유로유로 클라우디아. 사실 계속해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지 지난번 중간 점검 때도 한국에 계시질 않고 걱정 많이 했죠, 하기 전에. 네, 아무래도 저번 경연대회 때 8위라고 클라가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부담감도 됐었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평가 때 못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보다 오늘은 정말 무엇보다 즐겼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결과는 심사위원분들에게 맡긴다고 생각합니다. 예. 클라우디아, 근데 오늘 공연은 어땠던 것 같아요? 지금 연습보다 너무 지금 잘하셔서 우리 호흡이도 너무 잘 맞았거든요, 오늘따라. 그래서 이제 좀 즐겼고요. 좀 재밌게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고성 씨. 사실 스케이팅이라는 게 연습 없이는 절대로 그전 실력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윤호 씨, 뭐 이노바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, 김연아 씨. 윤호 씨의 스케이팅이 특히 활주할 때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. 그런 점들 봐서 많이 발전하신 것 같고, 프로그램이